저희에 대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저희의 자체적인 인터뷰인 만큼 제가 이 두 분 중에서 MC를 뽑아볼까 하는데요.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럼 제가 해요. 두구두구두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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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네, 보선 씨로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의 일회용 MC 보선입니다. 아까 잠깐 저희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소개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팀에 외국 멤버가 한 분 계세요. 바로 중국인 리디아 씨. 안녕하세요, 중국인. 希望大家很高兴，希望大家今天能玩的开心，谢谢。 오,谢谢。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중국인 담당, 네. 막내 리디아씨. 네. 어떻게 한국에 와서 가수 활동을 하게 되셨죠? 네, 저는 중국에서 무용학교 나와서요. 와. K-POP 좋아해서 춤 배우러 한국 왔다가 캐스팅 네. 돼서 네. 활동하게 되었어요. 아,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네, 잘하시네요. 네. 끼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리디아씨, 네. 한국 와서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진짜 많아요. 뭐죠? 한국 사람들 정도 많고 맛있는 네. 거 너무 많아서 진짜 네. 진심으로 좋아요. 네. 점이 많고 맛있는 게 많대요. 아, 네. 리디아 씨는 네. 참고로 먹방계 꿈나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먹을 걸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저희 리디아 씨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울 씨, 여울입니다. 네, 네. 여울 씨는 가수 이전에 어떤 분이셨죠? 네, 저는 뮤지컬과를 전공했고요. 또 어렸을 때는 리듬 체조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용과 댄스를 접하면서 가수까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여울 씨는 그래서 그런지 댄스가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들으셨던 저희 오빠 네. 어디야 그리고 헤일로 네. 두 개 다 안무를 직접 짜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공격자입니다. 네. 아 그리고 평소에 네. 저희 팀 분위기 메이커예요. 오! 왜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2015년 1년째 칭찬 지금 다 해드리는 아이고 분배를 잘 못하시는 분이네. 아이 좀 나눠서 해주세요. 아 그리고 리디아씨랑 여울씨 아까 덤블링 하는 거 보셨죠? 리디아씨도 무용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유연성이 네. 대단해요. 대단해요. 한번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보여주세요 한번. 네 한번 조금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편해요. 자, 갑니다. 네. 우와. 아,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아, 네. 난 못 따라하겠지. 아, 뼈 부러지세요. 안 돼요. 네. 아,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는 동생은 네. 아는 동생이 되었죠? 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네. 보통 걸그룹 하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 같고 신비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의 진짜 아는 동생처럼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아는 동생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 이 이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네? 다른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우리 지금도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보선 씨 소개를 안 했는데 네. 보선 씨 인터뷰는 제가 해드릴까요? 아 그럼 좋아요. 아 네. 네 보선 씨는 저희 팀에서 일명 장난꾸러기 짱구로 불리곤 하는데 덕분에 또 웃음도 많이 주세요. 아니 나 어쩌다 짱구가 되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천방지축 짱구라고는 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예요? 완전 장난꾸러기 옆에다 괴롭혀요. 맞아요. 안 그랬어요. 아, 하지만 보선 씨의 일화를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기니까요.
나중에 페이스북과 다른 곳에서 알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그런 만큼 보선씨 전공이 굉장히 반전이에요. 반전이에요? 그럼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비서를 전공했어요. 와, 정말 의외죠 여러분. 의외라뇨. 잘 어울려요. 아 그럼요. 외모로서는 굉장한 어머머. 비서시죠. 네, 나연 언니 소개도 해줘야 돼요. 아 맞습니다. 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여기 무대에 없는 나연 씨는요. 네. 너무너무 이쁘고. 네. 너무너무 착하고. 네. 너무너무 마음 시고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네. 피노키오가 막 꾸미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코모파 드시고 싶으셨나? 라고 말해달라고 아, 나연 씨가 저한테 시켰어요. 어쩐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이 하지만 네 나연 씨는 저희 팀의 맏언니시자 리더세요. 그래서 약간 친언니 같은 뭐 그런 느낌? 엄마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할머니 같은. 네? 뭐라고요? 할머니예요. 어머니부터 할. 아 굉장하신 분이네요. 네. 아, 그리고 나연 씨가 저희 팀의 메인 보컬이세요. 맞습니다. 그 여러분께 진짜 멋진 소리 노래를. 소리 노래요? 멋진 소리. 네. 예. 네. 네. 멋진 노래를 선물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나연 씨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존경하던 선배님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선희 선생님이십니다. 아, 네. 작년에 이 곡을 발표하셨을 때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곡만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 기대되지 않으시는가요? 오, 기대되죠. 기대되죠. 네. 아, 그리고 워낙 존경하시는 분의 곡인데다가. 네. 너무너무 아끼는 곡이다 보니까. 네. 이 곡을 선보이는 게 이 무대가 처음이라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나영 씨가 조심스럽게 선곡하셨다는. 네. 이선희 선생님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네. 나영 씨의 목소리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